떳떳떳 뱅뱅 변정국입니다. 저는 지금 에어 서울 기내인 것 같은 비행기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. 에어 서울이 최근에 커피빈 광화문점에 기내식 카페를 만들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여기서 커피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그리고 기내식도 파는 이런 이제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미 음식을 좀 시켜놨습니다. 기내식 리뷰도 좀 하고 에어서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떳떳떳떳 변비행 이륙합니다. 일단 종류가 기내식이 3개가 있어요. 치킨 리조또, 그 다음에 함박스 스테이크, 그 다음에 토마토 파스타와 함박스 스테이크가 각자 묶여있는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. 이게 아마 시그니처 음료입니다. 에어서울 민트 초코. 와,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어. 빨리 녹기 전에 빨리 먹고 싶은데 요 정도 이제 베스트 아이템인데 오늘은 치킨 리조또가 없다고 다 품절이 됐어요.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품절했다고 그래서 혼자 이제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먹고서 아, 나 이게 귀엽네요. 마카롱. 마카롱이 직접 찍혀 있습니다. 이게 너무 귀엽다.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죠? 하지만 나는 먹죠. 초점. 이거 아까워서 못 먹겠는데?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기내식 카페를 뭐 제주항공도 하고 몇 개 했잖아요. 근데 에어서울 측에서 계속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제주항공 따라한 거 아니다.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커피빈이랑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카페에다가 기내식 카페를 만들려고 했던 건 저도 알아요. 하지만 이게 그 논의 과정이 쉽지 않아가지고 논의에만 거의 2년이 걸렸던 걸로. 이건 진짜 토마토 스파게티입니다. 근데 진짜 옛날 같으면 이런 카페를 상상할 수도 없는데 고기는 구워. 뭐 이거 무슨 맛이냐면요, 맥도날드나 버거킹 가서 불고기 버거 시키죠. 그 패티는 굉장히 조미료가 가감이 많이 들어간 맛이라면 이거는 두꺼운 패티의 맛. 근데 맛은 제가 맛 표현은 잘 못합니다. 원래 아무거나 맛있어서. 아, 이거 먹어보게요. 단 거. 이거 맛있다. 이거 맛있다. 이거 솔직히 맛있다. 아, 이거 맛있다. 이 에어서울 민트 초코가 가장 만족 풀린 음료 3위래. 왜 에어서울 민트 초코를 그 시그니처 커피로 그 음료로 내놨냐면 에어서울을 상징하는 색깔이 민트색이거든요. 민트 컬러가 약간 이제 프레쉬하고 쿨한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민트를 갖고 왔고. 아, 이 시려. 뭐 제 총평 그렇습니다.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동시에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거 드시세요.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인데. 일단은 빵이 있는데 제가 이 빵을, 근데 이게 약간 버터가 가미된 것 같은데. 그렇죠. 응. 그 식빵에다가 우리가 이제 버터 토스트 바로 그 맛입니다. 치즈가 있네. 짠. 아, 가운데가 왜 뚫려 있죠? 짠. 왜 가운데가 뚫려 있을까요, 여기다? 함박스테이크를 넣어 먹으라는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봐도. 너무 지저분한가? 다들 이렇게 집에서 먹지 않습니까? 근데 봤잖아 솔직히 집에서 막 이거 내가 지금 카메라 앞에여서 그렇지 여기 밥도 비벼 먹었을걸? 나는? 저기 아니면 이게 핥아먹고 왜요? 군대리아 아닌가요? 군대리아? 군대리아 먹고 싶다. 나트륨만 먹으면 안 돼요. 당도 들어가야 됩니다. 사람이 몸이 항상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. 지방도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. 비록 여기가 버터가 좀 발라져 있는 것 같지만 변비행표? 고기를 품은 빵, 고품 빵, 위드 에어서울. 짠. 진짜 이 정도 한다. 진짜 조진만 사장님 정말 나 밥 한번 사줘야 돼요. 잼은 넣지 마. 에어서울이 조직이 작다 보니까 의외로 다른 항공사들이 시도를 못하는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해. 조직이 좀 작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거든. 이렇게 이런 거에서는. 그 민트 몰이라고 그런 거 해가지고 막 키링 만들고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요. 그리고 여기 카페를 이용을 한 다음에 이용 후기를 SNS에 올리면은 항공권을 주는 이벤트도 합니다. 아, 우리 할까? 인스타에다 올려야 되는 거야? 야, 우리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우리? 몇 장 주나? 진짜 한 장 주는 거 아니야 설마? 한 장은 좀 아니겠지? 젠장. 자, 깔끔하게 기내식 두 그릇 클리어.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. 회사 앞이니까 다음에 또 와서 먹어야겠다. 아, 살 엄청 찌겠지? 나 건강 문의 받았는데 몸무게 기절했다 진짜. 우리 마카롱.
자, 우리 사실 그 기내식 도시락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정말 기내에서 서빙이 되는 그런 맛이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이제 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맛이나 이런 거에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먹을만 했어요. 여러분 그냥 심심하면 지나가면서라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이 시트도 보시면은 진짜 기내에서 하는 시트예요. 보면은 여기도 중간이가 움직여요. 이 옆좌석이 이게 팔걸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. 이거 되네? 이것도 되네. 우와, 이게 되네요. 와서 심심하시면 한숨 자고. 에어서울 기내식 카페 리뷰 해봤습니다. 지나가다가 한번 들리셔가지고 기내에 탄 것 같은 느낌 좀 만끽해 보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변비행은 에어서울을 응원합니다.